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아무개 씨는 병무청에서 올해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박 씨는 지난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도 병무청에서는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어 개인정보까지 공개한다고 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군복무를 할 수 없으니 대체 복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게 해달라는 건데 단순히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권아무개 씨도 박 씨처럼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라는 소식을 들었다. 권 씨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입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에 근거한 행동은 보호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다른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21일 병역 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 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법은 지난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등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나 평화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병역 고위 기피자라며 이름을 공개해 2차 처벌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도 병역 기피자의 신상 공개 목적인 병역 의무 이행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들의 신상 공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특히 이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한다는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하지만 병무청이 2016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적 사항까지 누리집에 공개하자 기혁 씨 등 105명은 서울행정법원의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 때까지 공개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리고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6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상 공개를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병무청은 올해도 병역 기피 신상 공개 명단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포함했다. 이에 기혁 씨 등 252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특히 올해는 1심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가 이어지면서 박 씨나 권 씨처럼 무죄 선고를 받은 26명도 소송에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선고 때까지 신상 공개를 중단하라고 재차 결정했다.